이 작품은 작년에 만든 작품인데요. 작년, 재작년 만들었네요. 2년 전에 만들었는데. 그 지금까지 물감 위주로 만들었던 것이 네모 상자 안에 물감이 박혀 있고 그 물감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흐르는 그런 모습이에요. 그리고 이 절반쯤 박혀 있는 그 물감에서 피를 흘리고 있죠. 그리고 이걸 한 사람의 예수님만 표현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감이 이렇게 구멍 위에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죠. 이렇게 여러 사방에가 다 이렇게 물감에 어떤 데서는 물감이 나오고 어떤 데서는 말라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만약에 조각 성전을 했을 때는 분수에다 놨을 때 이 물감 나는 빈 구멍에서 분수가 이렇게 물이 흐르게 하려고 조각 성전 건축을 위해서 빚은 기둥이에요, 기둥. 그리고 이게 또 성전 기둥이 될 수도 있겠죠.